이제 후반이 시작됩니다. 네. 라운드 예. 중간에 선크림 네. 한번 바르셔야 돼요. 아유, 발라. 제가 발라드릴게요. 아, 수선해. 네. 와, 영광이다, 영광이야. 이게 야. 끈적거리지가 않아서 잘 발린지 안 발린지도 잘 모르겠다. 아, 네. 그럼 나도 귀한 손이에요. 네. 네. 우리나라를 세계를 책임지는 손입니다. 쓸게요. 세계 최고라고. 사실 쭉 써야 되는 건데. 네. 참편. 감사합니다. 이게 36회 메이저대회를 우승했잖아요. 내가 예전에 마라톤 대회 나갔었는데 36등을 한 거야. 어, 진짜요? 어, 그 대회는 36회이기 때문에 36등한테 상품을 다 주는 거야. 아, 36회인데 36등을? 어, 36회니까. 오. 그래서 나는 모르고 네. 막 이렇게 뛰다가 아, 그냥 했다가 친구랑 둘이 아, 네가 먼저 들어가. 아, 먼저 들어가 그랬다가 그 친구를 먼저 집었는데 그 친구가 35등이고 내가 36등이야. 네. 난 그 친구 생각해서 아... 줬는데 나중에 상품을 주는데 36등에게 모든 상품을 다 주겠습니다. 우와. 내가 36. 아... 그래서 딱 근데 이미정 프로가 36회를 딱 우승해서 맞아요. 어? 내가 36등이었는데 이렇게 또 우연히 어, 어, 야, 이렇게 또 이렇게 연관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지. 예. 그럼 이제 후반에는 이제 지금 동타죠. 어, 네. 투언더 투언더 버디 4개니까 후반에는 버디를 5개를 하고 내가 하나를 해서 10개를 채워야지. 네, 좋습니다. 어, 5개, 1개. 네. 오케이, 가봅시다. 후반. 화이팅! 화이팅! 진짜 끈적, 이게 발랐나? 아, 이거 계속 바르긴 안. 이게 발랐나? 진짜. 바른 티가 안 날 정도로. 네. 한가운데, 한가운데. 아우, 진짜 한가운데 같다. 오, 이거 많이 나갔겠다. 굿샷. 자, 이거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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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모를. 야, 먼저 보이는 건 내가 먼저 칠 거니까. 아니, 결심했다고 내가 했잖아. 저는 이제 거리는 내려놓고 전반 치시는 거 보니까 후반에 열심히 쳐야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단 그럭저럭 치는 거. 아, 생각보다가 아니라 딱 듣던 소문대로 잘 치시는 거. 내 거네. 아, 다행이다. 야, 결국은. 아까 오른쪽이다. 아우야! 너무 어? 가볍게 쳤는데? 아. 약간 디봇이 거기. 완전 디봇에 들어가가지고. 네. 두껍게 들어가. 어. 저게 확실하게 디봇이면 그냥 칠 텐데, 디봇인 듯 잔디가 있는 듯 이렇게 애매한 상황이다, 저게. 오늘 또. 뺏기는 건 아니겠지? 네? 아, 파세이브 한 번. 거리는 날 만큼 넉넉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거리가 다가 아니라니까요, 골프가. 아, 이게 지금 이것도 네. 디봇인데 이것도? 잘. 이것도 약간. 잘 이겨나 보겠습니다. 아. 잘 봤어. 오프로치는 진짜 배워야 될 것 같아. 무슨 얘기야. 세상에. 그 어려운 러프 막 있는 상황에서도 20언더를 치는 사람이, 어? 아, 왼쪽이다. 와우. 저쪽이 높았네. 네. 나이스.
쇼포터는 어떤 느낌으로 치세요? 쇼포터는 네. 일단 세게 친다는 느낌과 아마추어는 약간 저니까 나는 그냥 여기서 치고 막 그냥 막 이렇게 가져간다고 그냥 홀컵속으로 이 헤드를 끝까지 밀어주는 거네요. 헤드를 홀컵에 집어넣겠다는 느낌으로. 아, 오, 그 느낌 괜찮다. 아마추어분들. 보통 이게 치다 말아서 앞에서 그런데. 꺾이니까. 저거를 그냥 나는 오른쪽 하는 컵이다 그러면 한 컵 쪽으로 저기 이렇게 눈다는 느낌으로 헤드를 물론 이렇게 해서 막 깎이고 그래도 거리만 대충 맞춰놓고 그냥 프로들은 또 어떤 느낌을 치죠? 저도 좀 스트로크를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쇼포팅은 일단 가운데만 좀 맛 터치가 잘 들어가면 그 라인은 잘 타고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쇼포팅은 거의 뭐 터치 미스가 많으니까 그렇지 뭐 방향이 뭐 잘못돼서 안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네 맞아요 방향이 꺾일 틈도 없으니까 사실은 근데 그 퍼팅하는 걸 딱 보면 레벨 차이가 클래스 차이가 그러니까 나는 그냥 아마추어로 그냥 이제 우겨서 가는 거고 여기는 그냥 다 내가 막 저걸 넣어도 약간 패배감을 느끼는 그런 거지 왜냐면 저렇게 다 이런 스트로크에서 안 들어가고 들어가고 이런 느낌이 좋은 거지 이렇게 해서 그냥 들어간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근데 내 방식대로 근데 약간 배짱 있게는 하려고 하지 배짱 있게 이번엔 세게 치셨는데 다 들키는구만 세게 쳤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조절해서 치시는 금방 들켜 어우 굿샷 아무리 세게 쳐도 소용없어 이미 소용없는 거라는 걸 알았어 오늘 목표가 그냥 온 김에 뭐 스쿼야 뭐 본인 마음대로 뭐 칠 수가 있으니까 사실 뭐 이렇게 되니까 2번 홀이 아쉽지 2번 홀만 아니었으면 오늘은 그냥 내 거리만 찍겠다고 나온 거 아니야 다른 거 필요 없어 아 그냥 거리만 찍어 놓고 갈게요 이거 아니야 약간 세게 쳤는데 금방 이게 들키고선 또 적적해 나가니까 응? 에이 정타 안 맞았잖아요 정타 맞으시네 정말 정타 맞은 거야 진짜요? 덜 들어왔는데? 그거 알았어 또 아이고 진짜 뭐 더 원래 더 들어왔어야 되는데 굿샷 아, 내가 잘 친 거야. 내가 잘 친 거야. 나 너무 잘 친 거야. 아, 비슷한 곳에 가 있어. 그러니까 자꾸 쫓아가려고. 누구랑 이렇게 제일 그 아, 선수 중에요? 선수 중에서 그 누가? 민지 언니야, 지 박민지 언니랑 이승현 언니랑 제일 친해요. 아, 그렇구나. 네. 박민지 프로하고는 시합을 하게 되면 거의 한 주에 진짜 많이 있더라고. 네, 맞아요. 그때 상금 랭킹이 붙어 있었어. 그러니까. 대회 관계자들도 이렇게 붙여놓고 네, 그 방송조는 편성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상금 랭킹대로 붙여놓거나 그렇지 뭐 만약 뭐 장타자 선수들이다 그러면 장타자끼리 붙여놓고 아, 붙여놓고 네. 115번 길었다. 저게 노란 게 백핀. 백핀이에요?
자꾸 공이 따라가네. 지금 건 좀 플라이 난 것 같아. 핀 쪽이야. 자. 여기는 수리지인데? 네. 잔디를 막 이렇게. 이쪽으로 빼놓고 응. 칠게. 와, 나이스. 제가 사실 어제 어프로치 레슨을 받고 왔는데, 어. 제가 하던 거랑 섞여가지고 지금 감을 못 잡게. 그 혹시 캐니, 캐니 그분한테 배운 거 아니야? 그분한테 배우지 마세요. 영 딴 데로 갔다. 깎아치기 기술 깎아, 깎아치는 건 뭐 평생 깎아쳤는데 뭐 아유 뭐 보나 마나지 보나 마나 이게 보통 힙톤으로 치기도 하고 허리를 치기도 하고 뭐 어깨를 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떤 걸로 치는 거예요? 전에는 회전의 느낌이 좀 많았었는데 요즘은 이제 아무래도 거리 좀 더 늘려야 되니까 좀 이렇게 지면을 딛는다는 느낌으로 많이 치고 있어요. 나야 지면 맨날 밟는데 뭐 온통 밟고 다니는데 뭐 지면. 근데 일정하게 치려면 회전의 느낌이 좀 더 일정한 것 같아요. 회전도 왜 힙이 있고 허리가 있고 막 어깨가 있고 그런데 힙 보통 근데 아마추어 분들은 힙스라 그러면은 탑에서 그냥 이렇게 돌려버리시니까 힙보다는 허리가 나을 것 같은데 허리. 네. 내가 보니까 허리가 이렇게 쫙 해서 이렇게 한 번에. 네, 그래서 들어. 이 상체 각이 좀 유지해서 돈다는 느낌으로 하면은. 네, 그렇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내가 이렇게 치면 또 캐니한테 배운 줄 알 거 아니야? 오, 지금 잘 맞았어. 지금 느낌 좋죠? 네, 완전 잘 맞았어. 내 팀 따라 한 거거든. 오, 굿샷. 아, 굿샷. 아, 굿샷. 아, 티샷 볼 것도 없어요, 다들. 아, 큰 거 배우네, 이거. 이렇게 가야 돼. 오. 아, 짧아. 임팩은 진짜 훨씬 낫네요. 그러니까 탄도도 좋고. 굿샷. 나이스. 이게 자기 몸 쓰는 건데 이게 생각이 그렇게 쓰라고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해도 잘 안 돼. 잘 안 되지 이게. 골프처럼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없지. 맞아요. 맞아. 이거야 뭐 지금 이제 뭐 오늘 나와서 즐겁게 이제 뭐 리즈란도 얘기하고 편안하게 이렇게 하는 거고 근데 진짜 시합에 가면 타이트하고 긴장감 있고 막 이러면 느낌 자체가 완전 다른 거지. 시합할 때 마인드가. 네. 제가 시합 때는 잘 안 웃거든요. 그래서 이제 TV로 보시는 분들은 잘 안 웃고 좀 못됐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야. 누가 못됐다고 생각해. 그 전에... 막상 만나면 잘 웃는다고. 와, 나이스. 어프로치 그럭저럭 하죠? 너무 잘하시는데요?
야, 이게 비가 와서 안 굴러. 야, 진짜. 아니, 그 쇼포팅이 어찌 이렇게 안정되게 들어가지? 이렇게 약간, 오, 이런 게 없이, 어떻게 이렇게 안정되게 그냥 톡. 근데 저런 퍼터는 프로 선수도 항상 좀 떨리는 것 같아요. 저런 거? 네, 저런 거 꼭 넣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런 거를 위기 상황에서 성공시켰을 때 흐름이 오거든요. 그렇지. 느낌은 되게 좋다. 굿샷! 어우! 근데 내가, 내가 이미정 프로랑 공을 쳐요 라고 했더니 사망요 이러더라고. 왜? 겪고. 근데 그거를 그 사람만 아는 게 아니라 사망요를 다 알더라고. 네. 왜 사망요라고 그러는 거지? 이제 제가 처음 데뷔했을 때 인터뷰를 했는데 별명이 뭐냐고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 사망요 웃을 때 많이 닮았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제 캐릭터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캐릭터가 생겼으면은 뭔가 제 트레이드 마크를 하나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뭐 볼마커라든지 아니면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래서 사망여우라고? 네 맞아요. 그래서 제 볼에도 로고가 박혀있고 볼마커도 사망여우로 하고 있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거? 네 그래서 팬카페 분들도 같이 같은 거 사용하실 수 있게 사망여우 네, 그렇게 하니까 되게 다들 좋아하시고 좋지 네. 나이스 원. 컸겠다. 컸겠어. 야, 이거 찍었다. 와, 찍었어. 와, 진짜 대박이다. 와. 와. 야, 나이스 버디. 세상에. 공은 이미정 프로랑 쳐야 돼요. 예? 우와. 야. 진짜 잘 치신다. 괜히 따라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어? 괜히 따라하는 게 아니야. 맞나? 아마추어 이미정 프로처럼 될 수가 없잖아. 네. 저도 따라하게 될 것 같아요. 거기는 스윙 자체가 캐니도 못 따라하는 스윙인데, 그건. 볼 것도 없어요. 이거 정말. 야. 먼저 넣으셔야지. 나이스 버디. 나이스 버디. 야, 진짜 대단하다. 내가 없는 사이에 다 원포인트를 이미정 프로한테 배웠다면서. 참. 왜 나 이거 배우지 그랬어.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어프로치 그렇게 하고 계셨어요. 왜냐면 여기서는 그동안 내가 제일 잘 쳤거든. 나이스 원.
굿샷. 나이스. 딱 해서. 나도 진짜 얼마 만에 한번 이렇게 정말 어? 예, 참 집중해서 치면 물론 이제 이미정 프로는 집중 안 하고 아니요 저도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아니, 시합 때 시합에 다 맞춰져 있고 지금 약간 휴가 기간이니까 와가지고 이제 근데 저도 잘 치시는 분이랑 치니까 재밌는 거 같아요. 나는 사실 오늘 목표는 누는 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치면 안 되니까 그거에 이렇게 막 열심히 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눈은 안 되죠? 아니, 누가 아니라 자신감이 떨어질라 그래, 너무. 여기서는 뭐 사실은 뭐 어떻게든 무슨 상관이야. 아, 근데 저널 버디는 진짜 감탄이 절로 나와. 와! 이게 시합 그림보다 한 1m. 1m는 좀 안 가는 것 같아요. 네. 나이스.